안녕하세요. 빠슐랭 채널의 바텐더 빠사장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레시피는 드라이진으로 집에서도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비스니즈 벌의 무릎이라는 재미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칵테일입니다. 이 칵테일도 다양한 유래가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금주법시 되었던 1921년 파리의 리치바의 헤드바텐더 프랭크 마이어에 의해서 발명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칵테일은 도수도 적당하고 맛도 새콤달콤하다 보니까 마시기 비교적 쉬운 칵테일이 될 수 있습니다.